Because I'm not enough.
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엘프들을 만나는 곳? 저에게 무대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생동감을 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저에게 있어서 무대란 행복의 열쇠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밥 먹고 자고 하는 정말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.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. 솔직하게 무대는 늘 새로운 곳인 것 같아요. 제게는 무대는 아직까지 꿈만 같아요. 네. 저에게 무대란 좀 뜻밖의 행운 같았던 것 같아요. 동행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변종돼요. 사실 제가 콘서트 하면서 가장 노력하는 점이 한 분 한 분 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. 이 사람은 언제부터 우리를 좋아했을까?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?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를 왜 좋아하지? 항상 궁금해요. 우리 어디가 그렇게 좋을까? 나는 왜 좋아하는 걸까라는 참 감사하면서 의심이 참 많이 들거든요. 제가 해준 게 없지만 사랑을 해주시는 그 눈빛을 보면서 감동하게 만드는. 예전에는 고마웠던 것들이 지금은 소중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고맙거나 감사하다는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 공연장까지 오시는 길이 얼마나 설레고 힘들었을까라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티켓팅부터 또 다른 나라에서 콘서트를 할 때에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날아오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엘프분들을 좀 뵀을 때 이제는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를 또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공연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항상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나였으면 못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마움을 넘어서 애틋한 감정을 느낍니다. 엘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고맙죠. 고맙고 그리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그런 죄책감에 미안한 감정도 들고 뭐 그러니까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. 나에게 엘프란 일상인 것 같아요. 나에게 엘프란 고급 휘발유 같은 존재입니다. 나에게 내 편? 공기. 이제는 동반자인 것 같아요. 정말 계속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분들. 가족? 항상 고마운 존재인 것 같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.
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다시 수도 말하려 상처도 많았어. 사실 다 두려워 주지 않고 끝내고 싶기도 해. 비밀된 이것들 망해도 사라지게 관계 떨어졌더라면 난 괜찮아. 세월은 흔들어
가둘고 그대 검은 머리 위에 흰 눈이 뿌려진 뒤 나의 두 눈이 흐려져 숨이 멎어오는 그 순간 함께 이기 大家好，我们是 Super Junior。 중국어 한문을 한글로 직역했을 때 나오는 콘서트니. 이 e
이유! 나의 이유?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. 혹시 여러분들 그 게임 아세요? 알아요. 어? 알아요? 네. 똑똑한데? 어? 소배호 게임? 아니. 어? 막 게임? 아니.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게임은 바로 바보 게임. 네? 바보 게임. 바보 머리띠 게임! 바보 뭐라고요? 바보 머리띠 게임. 자 이번 여러분들께 선보일 게임 바보 머리띠 게임! 예! 바보! 한 눈 없이 날
뻔히 보고도 믿지 못해 놀란 놀란하게 속여돼
Hey!
Baby, you can be a man. 도대체 앵콜 콘서트는 언제예요? 오빠가 팀 내에서 스포를 가장 많이 하니까 스포 좀 해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다려요 나도 너무 하고 싶어요 나도 너무 하고 싶고 나도 이 콘서트가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슈퍼쇼 나인이 끝나면 텐이 또 언제 나올까 그리고 또 우리 앨범이 언제 나올까 궁금하죠?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하니까 나도 기다리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프 사랑한다 엘프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앵콜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앵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건 월드투어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공연장을 다 채워준 엘프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슈퍼쇼 나이 와 요즘 들어서 사실 좀 나이 들고 하면서 더더욱 더 신기하고 연차수가 쌓이면서 와 우리는 대단하지만 너희들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와 주신 저희 엘프분들에게는 어떤 걸 드려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항상 그 걸음 그리고 와주시는 공연장까지 항상 잊지 않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뭐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 덕분에 귀하고 또 귀중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매년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의 폭이나 그런 마음의 전달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깊어지고 커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의 앵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딱 이틀밖에 볼 수 없는 무대이기 때문에 팬분들 기억 속에 더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계속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분들을 잠시 잠깐 잘 보지 못했었잖아요. 그만큼 간절했던 만큼 아직까지도 더 깊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빨리, 더 자주, 오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23년은 더 자주 만나서 이런 어색함 없애보도록 해요.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으면 무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. 어찌나 어찌나
순간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내일은 학교 가실 분들은 또 학교로 가셔야 되고 출근하실 분들은 또 출근하셔야 되고 월요일은 또 월요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또 한 주를 또 보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이런 우리의 함께 있던 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행복을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Yeah!
히트! 와요!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! 우리는 슈퍼주니 와요!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. 네, 저희도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고 아쉽네요.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틀간 백설 가득 메워주신 앨범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멈추지 않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 Nice.